진술했기 때문이야. 아, 눈꽃마녀의 신도는 어떻게 되느냐? 선생님 신도 되고 싶어요. 신도가 별거 있습니까? 신앙심 가지고 왕래하면 되니까. 뭐 치성이 됐든 사랑풀이가 됐든 굿이 됐든 어떤 인연으로 이제 그 집의 조상과 나의 신령님이 눈을 마주치죠. 그러면 초하루마다 왕래하시면서 신도가 되시는 거고, 그리고 신도가 되면 일단은 이제 행사에 참여를 해야 돼. 그거는 기본사항이야. 어떤 행사가 있냐면은요, 정월달에 액막이, 그 다음에 4월 초파에, 7월 칠석, 그 다음이 백중. 보통은 이제 3개월마다 있는 거죠. 홍수맥의 액막이 정월, 4월 초파의 연등 행사, 그 다음에 7월 칠성나, 아우, 이거 중요하지. 명달에 올리고 뭐, 다 명받고 복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9월 구신날에 조상님들에 대한 지옥에 이렇게 헤매고, 부처를 헤매는 조상들을 위해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날 하루 지옥의 문이 열리니까. 1년에 4번의 행사를 의무적으로 참석을 하셔야 되고, 구술하거나 치성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본인들의 선택이니까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지 뭘. 마음에 정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눈꽃마녀의 신당의 신도가 되는 절차입니다. 감사합니다.